여기서 여성이랑 만나기로 했어요. 일하는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. 아이고,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. 이놈의 낙타는 어찌 그리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요놈의 분진은 또 얼마나 징언지. 마스크도 다 소용없어요. 도대체 몇 미터 앞이 피지를 않아요. 6km 넘는 구간을 4명이 나누어 하는데 원래는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죠. 규정이. 하지만 입사 이래 한 번도 2인 1조였던 적은 없어요. 악취하는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. 20톤이나 되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 머리를 디밀고 탄덩어리를 후려내는 일은 저승길에 이미 한 발짝 들여놓고 있는 거죠, 뭐. 이 라인은 아니지만 벌써 사고도 여러 번 났어요. 마른 애들 뭐 한답니까? 바뀌는 게 없는데. 한참 열심히 일하는 맛을 느끼게 할 아이들이 밤낮으로 이 시큼한 불 속에서 시들어가는 걸 보면 내 동생, 내 자식이 아니지만 참 속상합니다. 있는 놈 자식들은 곱게 놀고 처먹는 것도 지쳐 마약이니 뭐니 있는 지랄 없는 지랄 다 하던데 말입니다. 한 달을 가르쳐도 부족할 판에 딸랑 3일 가르쳐서 현장을 내버리는 회사도 약같지만 돈은 눈꽃만큼 주면서 위험한 일은 우리한테 떠맡기는 원청을 보면 하여도 몇 번씩 불덩이가 올라옵니다. 그나저나 빼인 녀석은 아직 안 온답니까? 일하느라 또 잃어버린 건 아닌지. 그래봐야 남는 것도 없다고 눈치껏 하라고 가르쳤건만 이놈은 참 너무 성실해. 아무래도 전화를 해봐야겠어요. 이놈 참. 이놈 참.
균아, 전화 좀 받아라. 제발.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왜 여기 누워있는지. 춥고 어두워요. 무서워요. 눈앞이 흐려지네요. 엄마가 기다릴 텐데. 믿을 수가.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.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. 한낱 부품, 고장나거나 망가지면 곧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버리는 부품.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좀 더 조심하라고 일러줄 걸, 대충하라고 말해줄 걸.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습니다. 며칠이 지나도
그는 마지막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.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? 더럽고 위험한 일은 다 청을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원청의 형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. 그들은 채피지도 못하고 꺾인 생명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기자들, 언론들 조심하라며 입단속하기에 급급했습니다. 심지어 채수습하지도 못한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라인을 가동했습니다. 그놈의 돈이 먼저였던 겁니다. 선물이라며 제 손에다 화장품을 내밀었습니다. 아, 아들의 그 따뜻한 손의 감촉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. 내가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구나. 내 아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월급 탔다고 이렇게 화장품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몹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였구나. 그렇게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는데 눈이 떠졌습니다. 그냥 그대로 잠들어버릴 걸. 영원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말 걸. 아들의 온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깨어난 새벽녘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심장이 얼얼하고 화끈거리며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. 그렇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. 자식을 앞세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저와 마찬가지겠지요. 저는 억울합니다.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억울합니다. 그렇게 꺾이기엔 너무
아까운 아이입니다. 저는 왜 제 아들이 죽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.